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길이분들의 계좌도 뜨거웠길 바라며 오늘의 시황전을 예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는 1.5% 상승, 코스닥도 1.5% 상승. 게다가 차트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쭉쭉쭉 해내주면서 내일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까지 만들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오랜만에 양봉 하나 딱 세워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59,500원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은 61,000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또 늘 1% 상승, 에코프로비엠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매도를 보겠습니다. 개인은 매도했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짜긴 합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이 대량 매수. 그렇다면 연기금 뭘 샀나? 삼전, LNF, NC소프트, SK이닉스, 현대차를 매수하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HD 현대 중공업, KCC, 셀트리온, HD 현대, 더 좋은 비존을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날이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부 다 또 테슬라의 덕분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휴장을 끝내고 내일부터 장이 열립니다.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더 오를 것, 이러한 예상이 많은데 실제로 더 그렇게 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는 어떻게 될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하락해 1346.9원, 원자재는 대부분 하락 중. 아시아 증시는 상해 종합은 휴장이고요. 니케이와 항셍은 상승 중.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 선물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선물 콜옵션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HD 현대 미포에 대해 목표가 129,000원에서 162,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한 60-70%가 더 오른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 그렇게 될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IM증권, LIG 넥스원에 대해서 목표가 28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반면 하향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CJ E&M에 대해 목표가 1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iFamily SC, 화장품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DB금투에서는 45,000원짜리 목표가를 3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네이버, 유한양행, 고버스, 크래프톤, 삼성전자우, HLB, 아모레퍼시픽, LG전자, HD현대중공업, 대한전선의 매수.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이닉스,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엔솔, HD현대일트릭, LIG넥스원, 에코프로비엠, 고려아연, 알테오젠, 현대로템, 금양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LNF, 현대차, LG엔솔,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NC소프트, 롯데케미칼, HD현대일렉트릭을 매수합니다. 주일제입니다. 내일은 삼전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즈가 열리고요.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공휴일이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2차전지, MLCC, 로봇. 자,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4680 배터리 양산 소식 플러스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소식에 SKIT 11% 상승, LNF 11% 상승. 이런 식으로 120일선을 향해 가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토양과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120일선 뚫고 가려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12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친구들, 이미 뚫고 올라갔던 친구들,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엔솔 4% 상승, 메가터치 상한가 도착. 그리고 원준 또 22% 상승, 강원에너지도 19% 상승으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니켈 도금 강판 관련으로 이런 기업들도 올랐습니다. TCC 스틸 24% 상승, 동국산업 9% 상승. 그 외에도 상승 섹터를 보면은 리튬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장비 관련주, 2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등등등 대부분의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증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주도 살짝 고개를 드러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필리핀 삼성 전기에 방문해 MLCC 기회 선점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삼전 소폭 상승, 코칩 9% 상승. 대주전자재료 5% 상승, 코스모 신소재 3% 상승. 로봇 관련주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회장 AI와 로봇,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브리봇 5%씩 상승해주고요. 유일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6% 1% 상승을 해줍니다. 참고로 유일 로보틱스는 SK온이 유일하게 투자한 로봇 기업이 부각되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차트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엔 좀 미끄러졌습니다.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 기대감소 변동성이 조금 있었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7% 상승, 슈어 소프테크 1% 하락, 라이콤 1% 상승, 퓨런티어 2% 상승, 자동차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이 이달 22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완전 자동차 2000인지 데이였네요. 현대차 3%, 기아 2% 상승, HL 만도 화신 2% 4% 상승,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세였고 블랙웰 기대감이 나타나며 삼자는 0.6% 상승했으나 SK하이닉스 매우 뜨거웠네요. 6%나 상승. 한미반도체 3% 상승, PSK홀딩스 6% 상승. 다만 아직도 121선 아래다 보니까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 여전히 좋습니다. 9월 국내 방산 수주 규모가 최소 4조 원 플러스, 그리고 중동 긴장감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LG엔엑스 19% 상승, 현대로템 7% 상승으로 또 신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 상승으로 또 신고가, 이노스페이스 13% 상승. 조선주가 안 좋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소식 속 국내 조선업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HD현대중공업 3% 하락, HD현대미포 3% 하락. 조선주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뒤 8행위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 원자력 관련주가 살짝 좋았습니다. 필리핀을 윤 대통령이 방문했죠. 거기서 바탄 원전 재개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한전산업 4%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 5% 상승. 그리고 이걸 보고 MOU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뒤에 8행위 시간에 이 내용을 다뤄봤거든요. 거의 이 정도면 확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뒤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좋았습니다. 미국 에너지 송배전 전력망에 15억 달러 투자 소식이 나오며 HD현대일드리 6% 상승, 채룡전기 5% 상승, LS일렉트리 3% 상승, 효성중공업 4% 상승. 화장품 미용 관련주 오랜만에 보기를 조금 들어줬습니다. 업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청담글로벌 6% 상승, 한국화장품제조 7% 상승, 클래시스 7% 상승, 비올 1% 상승. 게임 관련주가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어 게임 흥행, 신작 기대감 등으로 NC가 오늘 또 7% 상승, 겉토양 터지면서 모든 이평선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프트업도 기대감이 나오며 14% 상승. 노을 상한가 도착합니다.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WHO 산하기관 기술 보고서에 언급이 되었다고 하네요.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도착합니다. 혈액암 치료제 연구 성과 확보 소식의 좋은 흐름. 자, 오늘의 시황전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